하남시의회가 오는 17일까지 닷새 동안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합니다. 하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타 지자체 우수사업 시책 벤치마킹 내역 등 모두 24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. 또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며 이 중 하남시장이 제출한 하남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. 한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열릴 예정입니다.